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저는 언제나 유럽, 중국, 일본에 비해 한국의 신화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저의 무지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한국에도 다채로운 신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신화하면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요괴죠. 중국과 일본의 요괴는 각종 영화나 만화에서 자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한국의 요괴들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잠깐 이 영상은 밤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요괴는 도깨비입니다. 그냥 요괴 자체를 도깨비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깨비들은 정말 여러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술을 부릴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도깨비는 한중일에 모두 존재하죠. 하지만 조금씩 각국의 도깨비가 다릅니다. 민족성이 있는 요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도깨비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하다고 하고 그저 엄청난 장난꾸러기 악동 느낌이라고 하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다니긴 하지만 뿔은 없다고 해요. 흥겨운 가물을 즐기며 씨름과 놀이에 끈질기게 몰두한다고 하며 돈을 꾸고는 꼭 갚는다고 하네요. 뿔이 있는 도깨비는 일본의 오니라고 하는 도깨비입니다. 일본의 오니야말로 흉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을 해하는 도깨비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다니지만 나무 방망이인 한국의 도깨비와 달리 일본의 오니는 철방망이를 들고 다닙니다. 일부 일본 신화에서는 오니가 식인도 한다고 하고요. 이 구미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호도 한중일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괴인데 한국의 구미호는 여인이 되고 싶어하는 요괴입니다. 구미호가 여인으로 변신은 할 수 있는데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체를 숨긴 채 남자와 백일을 사면 완전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흑화된 버전에서는 간을 먹는 요녀로 나오지만 이도 인간의 간 100개를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속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구미호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하는 존재로 상나라를 몰락시킨 달기와 주나라를 몰락시킨 포사가 이 구미호였다고 합니다. 일본 구미호는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하며 역시 국가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존재로 나오죠. 나루토가 일본 구미호 인식을 많이 바꿔놓은 듯 하지만요. 제주도가 특히 민담 신화, 기담 등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그슨대라는 남자 귀신으로 키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다고 하며 언제나 가랑이를 벌리고 있는데 사타구니 밑을 지나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병마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슨대는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꽈쌍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꽈쌍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내 쓰러지거나 죽거나 한다는군요. 그슨대가 있다면 그슨새도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새처럼 날아다니는 존재인데 사람 곁을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홀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목을 매 죽는다고 합니다. 1959년 제주도에서 그슨새 목격담이 있는데 실제로 그슨새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나간 채로 아무 이유 없이 밧줄을 찾는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곤 자기 목에 조이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죠. 제주도와 경남 지역에는 어둑신이라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둑신이를 보는 순간 어둑신이가 갑자기 커져서 밟아 죽인다고 합니다. 거구괴라고 입이 매우 커서 아랫입술이 땅바닥에 붙어있는 괴물도 있습니다. 신숙주가 이 거구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거구괴 입안으로 들어가 보니 푸른 옷을 입은 청이동자가 있었고 이 청이동자가 신숙주의 미래와 점을 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숙주가 그렇게 잘 살았나 봅니다. 이 감돌이라고 몸에 반쪽만 걸어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힘이 매우 셌다고 하네요. 함경도에는 양손에 각각 활과 불을 쥐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이가 날카로운 요괴 갑산괴가 있는데 갑산괴가 출몰하면 곧 나라에 큰 화가 미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갑산괴 목격담이 있었는데 목격하고 몇 년 후 임진왜란이 터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제왕 편에는 한 나루토의 여자 시체가 발견했는데 키가 무려 18척,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3m 40cm 정도입니다. 사립괴라고 사립은 삿갓을 뜻하는데 큰 삿갓을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눈은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데 사립괴는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한국에도 K-좀비가 있습니다. 골출기 혹은 무덤기라고 부르는데 시체의 부패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골출기가 나올 수가 없어서 골출기는 완전한 부패 직전, 즉 살점과 뼈가 혼종되어 있는 상태로 이 무덤이 훼손되면 복수를 하기 위해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거제도에는 터럭손 귀신이라고 털로 덮인 거대한 손을 가진 귀신으로 주로 바다 안에 살다가 지나가는 배를 덮친다고 하죠. 아마 바다 일이 워낙에 험하다 보니 생긴 요괴가 아닐까 합니다. 제일 무서운 한국 귀신은 신기원효입니다. 여성 귀신이고 피부가 하얗다는데 온몸이 자유자재로 따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신기원효가 우는 소리는 널판지를 찢는 소리라고 하고 사람을 절단시켜 죽인다고 합니다.
지하세계에는 지하국 대적이라는 악귀가 사는데 머리가 9개고 여성들을 납치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귀신 혹은 괴물의 출몰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강원도 삼척에서는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시해당하고 백발노인 귀신이 계속 나타난다고 합니다. 백발노인이 나타나면 삼척으로 불면 사또가 언제나 의문사를 한다고 하네요. 조선왕족실록 성종실록에서는 전남 화순에 입이 3개인 괴물이 나타났다고 하며 서울에서는 외곽귀라고 삿갓과 도롱이를 두르고 정체를 숨기지만 다리가 하나라고 합니다. 외곽귀가 머무르는 집에는 언제나 환자가 생기고 그런데 의외로 겁이 많아서 사람을 만나면 먼저 도망친다고 하네요. 또 평안북도 철산에는 그 유명한 장화홍련이 있죠. 장화와 홍련자매는 생전 우물에 빠져 죽었고 억울하게 죽은 두 자매는 언제나 귀곡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의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무섭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괴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도 의주에는 불을 뿜고 다니는 용 강길이 있는데 약 4m가 조금 안 되는 길이로 엄청난 강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해안가에서는 강철이라는 독을 품은 용이 있는데 용이지만 마치 소와 말처럼 네 발로 뛰어다니고 폭우와 폭설, 우박을 몰고 다닙니다. 언제나 구름 속에 숨어있다고 하죠. 바닷가 인근의 흉년은 주로 이 강철이의 짓이라고 합니다. 구마라는 괴수도 있습니다. 구마는 삽살개 같기도 하고 망아지 같기도 한 괴물로 밤마다 나타나고 구마가 뛰어다니는 소리는 수레가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조선왕족실록 중종실록에 목격담 기록이 있는데 궁궐 경호 부대들도 소설을 치게 놀라 도망갔다고 하며 중종을 비롯해 왕과 가족들이 다른 궁궐로 이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매구라고 천년 묵은 여우를 읽었습니다. 신라의 선덕여왕이 몸이 안 좋고 무슨 약을 먹어도 효능이 없자 밀본 법사가 궁궐에 숨어있던 매구를 찔러 죽이자 선덕여왕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괴수가 백두산 천주괴물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을 몇 번이고 뜨겁게 달구었죠. 옛날에도 백두산 천지괴물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목격담을 모아다 보면 천지괴물은 뿔이 있고 목에는 돌기들이 있으며 마치 물소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한번 소리를 내면 백두산 전체가 울린다고 합니다. 1908년 백두산 길잡이였던 서영순 씨가 중국인들과 백두산에서 사슴 사냥을 하다가 백두산 괴물을 받고 총을 쏘자 천지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또 백두산에는 온몸이 털로 뒤덮인 키 2m의 야차가 살고 있는데 등에 새끼를 짊어지고 다니며 조선시대에 신립장군이 여진족 토벌하던 중에 백두산에서 이 야차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신립장군은 사슴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더니 펄쩍 뛰어서 낚아챈 후 사슴의 다리를 찢어 등에 업은 아이에게 먹였다고 말했죠. 불개라는 개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요괴 유니버스에는 하늘나라에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암흑나라가 있는데 암흑대왕이 키우는 개가 불개로 암흑대왕이 불개에게 태양과 달을 훔치게 했는데 태양은 너무 뜨겁고 달은 너무 차가워서 불개가 입안에 물고 뱉기를 반복하는데 이게 일식과 월식의 원리라고 합니다. 불가살이라고 불가살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이름 뜻대로 죽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사리는 곰의 몸, 소의 눈, 코끼리의 코, 소의 꼬리, 호랑이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입에서 푸른 연기를 뿜는다고 해요. 힘은 성벽을 두부 으깨듯 부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세다고 하며 다행히 금속성 재질을 먹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진 않습니다. 한강에도 괴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였던 1928년 신문기사에서 한 어부가 한강에서 길이가 6척, 중량이 80관이나 되는 괴물을 목격했는데 하마나 불독 같고 몸은 삼각형으로 거북이 등 같은 비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머리가 3개 달린 매, 삼두일조금, 눈이 3개가 달린 삼목구, 온몸이 불타고 있는 강아지 천구 등이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요괴들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신성한 요괴로 평창올림픽의 주인공 인면조가 있죠. 인면조는 말 그대로 사람 얼굴을 가진 새로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벽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백제의 금동대학로에도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신수입니다. 이렇게 한국 고유 요괴들을 설명드렸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요괴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아, 혹시 지금 뒤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다들 요괴 조심하시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